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한 대. 잠시 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왜죠? 대체 무슨 일인지 도로 위에 제보자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냥 갔는데? 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제보자. 배달 오토바이를 뒤쫓는데요. 무슨 일이죠? 바이크를 타고 자택으로 가는 도중이었었고요. 뒤에서 번호판 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끔 90도로 꺾어 올린 안 됩니다, 저거. 오토바이를 보고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토바이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번호판 찍으러 가셨구나. 정지 신호에 오토바이가 멈추자 배달 오토바이로 다가서는 제보자. 번호판이 뒤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번호판 찍었구나. 그 오토바이 뒤에 가서 핸드폰을 위에서 찍어서 이제 번호판을 확인을 했죠. 야. 그런데 제보자가 신고 사진을 찍기도 전에 출발해버린 배달 오토바이. 아, 못 찍었어요. 놓칠세라 제보자와 배달 오토바이의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강하시네 제보자분도. 골목에 진입하고 나서야 마침내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 배달 오토바이. 제보자도 뒤따라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가섰는데요. 싸움 날라. 배기음 소리가 커서 그런지 그 뒤에 가서 직접 촬영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찍고 있는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 촬영에 성공한 제보자. 제보자가 신고한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만 해도 무려 수십 건입니다. 아, 그걸 많이 하셨구나 평소에.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등의 불법 이륜차는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 등 도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염된 번호판 방치, 훼손 및 가림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 사례.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실시되는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기간. 불법 행위 더욱 하지 말아야겠는데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제보자. 불법적인 요소들이 좀 제거가 됐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제발 번호판은 잘 보일 수 있게 정상적으로 장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판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